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레패스 초구. 네, 직접 좋아요. 네. 전 매년 느끼는 거지만 SK 렌터카의 응원 문화는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누가 근데 뒤돌리기 성공. 일단 레페스 선수가 초콜릿 선수에게 투어 경기에서는 일단 PBA에서 한 수 가르쳐줬고요. 그때 경기 저도 기억납니다만 이제 부인들이 남편들은 일하고 있는데 부인들은 계속 그 즐겁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네. 예, 그 5세트 끝까지 갈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뭐 부인들끼리 할 얘기들이 더 많죠. 그리고 이제 매번 저 선수들이 월드컵을 1년에도 몇 번씩 하는데 그 월드컵 할 때마다 부부 동반으로 가서 와이프들이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네. 선수들보다 이렇게 이제 아내들이 끼리 더 지내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친분이 더 두터운 그런 상황이 또 되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레페스 부인이죠. 자, 지금 회전을 왼쪽 회전을 많이 주면서 뒤돌리기로 약간 탄력을 붙여서 들어갑니다. 탄력을 붙이지 않아도 네. 회전 때문에 들어가는군요.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자, 저는 조금 모자르지 않을까 싶은 느낌 때문에 좀 걱정이 됐었는데 네. 팀리그에서 이런 멋진 공 나오면 홍종민 선수는 가서 연습을 한번 똑같이 해보겠어요? 네, 뭐 영상을 다시 보면서 복귀를 하고 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공은 뭔가 개인의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치의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신체적인 차이. 아무래도 이제 장신이다 보면 이 팔꿈치에서 손까지 나가는 우리가 이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게 이 당구인데 이제 스윙 폭이 좀 크다 보면 굉장히 스트로크도 일반적으로 좀 단신이 선수보다는 네. 훨씬 더 좋은 스트로크가 나오죠. 장신 선수들이. 단점이 하나 있다면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려야 된다는 거가 네.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안 한 선수들은 단점일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쿼트 자세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하체에 대한 운동이 어느 정도는 좀 필수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당부도. 자, 절묘하게 키스. 키스 나오지 않았고 네. 성공. 저로서는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레페스 선수는 저보다 러닝 머신을 더 오래 탑니다. 체력이 더 좋군요. 예. 야.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초콜릿 선수는 1세트 때 그렇게 좋았는데. 근데 러닝 머신 같은 경우는 오래 탄다는 개념이 어차피 유산소이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30분 이상 꾸준히 해주는 게 좋거든요. 네. 네. 네, 엎돌리기 성공. 일단 운동 저도 이제 합니다만 헬스클럽 가면 뭐든지 오래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 왠지 부러워요. 네. 이게 또 자존심 싸움이라 가지고 무거운 거 드는 사람한테 내가 더 무거운 거 들고 싶고 뭐 30분 이상 하면은 저도 30분 이상 하고 싶고 왠지 진 것 같거든요. 쓸데없는 건데 그렇죠. 나에게 맞는 운동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만 비교가 뭐. 됩니다. 근데 일단 유산소 운동은 무조건 30분 40분 이상은 해야지 이게 이제 그 지방이 타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장거리를 생각을 하고 진행을 시켜야 돼요. 자, 얇게 처리하면서 대회전. 대회전. 자, 들어갈까요? 진행 좋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돌아서 여기서 돌아서 있네요. 아, 돌아서 있군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점제.
얇게 처리. 돌아서 식스 쿠션으로 성공합니다. 아, 이런 지금 6점이 나오고 있고 점수는 7대 0. 자, 얇은 두께 뒤돌리기입니다. 이번 공도 괜찮죠? 이야, 짧게 성공. 중라인 더 얇은 두께로 진행을 시키면서 길게 봤을 때는 키스에 대한 위험 부담이 좀 많이 있었던 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카트를 주면서 짧게 만들어주는 게 아주 주요했습니다. 그러면 네. 또 나중에 쭉 내밀어 보네요. 멋지게 성공하면서 앞서 나갑니다. 포지션을 참 잘 만드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레펜스. 의식을 뭐 평상시에도 많이 하면서 연습을 하는 선수고 포지션에 대한 비중을 많이 높게 생각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직접 가네요. 좋습니다. 그래요. 히다오리에 선수의 행복한 표정과 함께 하나페이 쪽은 다릅니다. 또 명암이 엇갈리는데 초콜릿 선수 네, 1세트와는 좀 그러니까요. 다른 모습이죠. 레펜 선수의 질주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옆돌리기로 저런 스트로크를 만들어낸다는 게 깨끗한가요? 부럽네요. 네. 들어갔어요. 네, 세트 포인트 이제 15점 경기죠. 네, 3세트. 허점이 전혀 없네요.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강하게 분리를 만들어내면 파란 공에 걸릴 수 있었던 공이죠. 얇은 두께로 끌면서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그런 라인을 만들어냈어요. 계속해서 포지션을 만들어내면서 공격합니다. 대패전. 자, 이번에는 살짝 짧게 나가네요. 그래도 9점을 득점하면서 10대 0을 만들어놨습니다. 2이닝에 10점. 스코어만 보면 뭐 초콜릿 선수가 굉장히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1세트 때 초콜릿 선수가 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10점 냈죠. 네. 네. 레펜스 선수도 나도 보여줄게 하고 또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진짜 프로 경기의 그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진짜 볼거리는 지금부터예요. 네. 초콜릿 선수의 반격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은 덜 끌린 듯한 모습인데 좁혀갑니다. 길게 만들어줬군요. 성공. 힘이 쉽군요. 네. 네, 오늘은 반대편에 부인들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콜릿 선수가 반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홍정명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프로다운 모습. 처음에 초콜릿 선수가 1세트에서 10점 내고 3세트에서 레펜스가 9점 반격. 그럼 나도 또 해주겠다. 이런 게 나오겠죠? 아, 코너저로 네, 길게 좋았어요. 만들어갑니다. 성공. 초콜릿 선수의 부인입니다. 초콜릿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같이 빠르게 들어왔죠. 네. 자, 이제 뭐 생활권을 완전히 한국 대한민국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 경기장 가까운 곳에 이제 또 집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치 뱅크샷. 자, 일단 회전이 다 빠지는 상황이죠. 네. 성공. 뱅크샷 성공합니다. 저렇게 이제 힘 조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힘이 빠지면서 회전력도 같이 살짝 빠져주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한 거죠. 네. 자, 맞댕을 해보는 무란나시 초클로입니다. 원백은 넣어치기, 여기서 회전을 억제하면서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자, 지금 공은 어떤 해법인가요? 마이너스를 살짝 주면서 아, 멋지게 들어왔습니다. 이걸 해결합니다. 네. 무란나시 초클로의 환상적인 샷이 커집니다. 역회전이 들어간 효과를 적절하게 이용을 했는데 역회전으로 조정을 한다는 게 참 진짜 말처럼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감각의 네,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은 아주 다분히 감각적인 부분으로 샷을 하는 건데요. 자, 키스. 아, 얄밉게도 키스가 나오는군요. 내공의 방향은 괜찮았습니다만 키스가 나오면서 득점 올리지 못했습니다. 한 점 추가. 아이, 하얀 공 너무 아깝네요. 밀어내면서 키스. 뭔가 스코어 차이는 있습니다만 레펜스와 초콜루 선수는 지금 팽팽하게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알기 때문에 뭐 한 큐에도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 돌리기 성공. 비다 선수의 표정이 너무 자상해요. 비다 선수의 마음이 그대로 표정에 나오는 듯해 보입니다. 자, 빗겨치기를 짧게 만들어서 최대한 짧게 떨어뜨렸을 때 아, 이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좋습니다. 네. 득점 성공. 자, 지금도 이제 완에서 투로 갈 때 곡선으로 살짝만 밀림이 나와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인데 완에서 투로 갈 때 거의 고운 두께로 직선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짧게 형성이 됐고 네. 정확하게 득점 성공하면서 추격하는 초클로입니다. 아, 시간이 없어요. 예, 네, 바로 파란 공을 선택해서 공격합니다. 자, 투쿠션. 아, 보통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빠르게 쳤을 때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네. 어, 지금 너무 넉넉하게 봤어요. 초콜릿 선수가요. 시간을 약간 잊었다가 딱 보자마자 2초 남았는데 네, 큰일 났다 싶어서 샷을 빠르게 했습니다. 멋진 장면이 한번 연출될 거니까요. 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주면 아, 초콜릿 선수에게 기운이 충분히 될 텐데요. 자, 바로 득점 성공하는 랩했습니다. 현재 그간에 저쪽 이제 UMB 쪽의 룰에 익숙하다 보니까 UMB는 지금 이제 현재 40초 룰이거든요.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네, 선수들이 깜박하면 아, 타이밍을 좀 놓칠 때가 있어요. 5초 차이가 예, 정말 큽니다. 네. 예. 이렇게 크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레펜 선수는 시간을 다 쓰고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에 쫓겨서 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길게 나갑니다. 아, 계속 연속 득점이 없이 지금 도망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초콜릿 선수는 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주춤할 때 초콜릿 선수가 추격할 수 있는 다득점이 나와줘야 될 텐데 그렇게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껑충 뛰어보는 레펜스.
자, 좁은 공간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득점 될 때 보면 찌릿찌릿합니다. 무게감이 있어요. 일단 어렵게 만들어낸 다음에 연속 득점이 나와줘야 되는데 초콜릿 선수의 연속 득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4득점이 한 번 있었고요. 지금 이 배치에서 뱅크샷이 성공이 되면은 뭐 경기가 정말 알 수 없는 경기가 될 수 있겠네요. 뱅크샷 준비합니다. 3 뱅크샷 적중됐습니다. 아, 말씀하셨듯이 이 뱅크샷이 뭔가 아, 자극이 될 수 있겠네요. 12대 9. 정확한 뱅크샷이 터졌습니다. 여기는 뭐 잔치 분위기예요. 마이너스 회전으로 완벽히 넣어쳐서 여기서 태웠는데 아, 아, 너무 마이너스 네. 회전 역회전이 너무 들어갔네요. 네. 욕심을 한번 부려봤는데요. 선수들 사이에서는 네. 우스갯소리로 뱅크샷은 뱅크샷을 부른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상하게도 뱅크샷으로 득점이 된 뒤에 뱅크샷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뱅크샷을 시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군요. 자, 그 계속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정말 좋겠죠. 네. 하지만 또 그게 다 들어갈 수 없다는 맞아요. 거.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아요. 레펜 선수도 좋은 공격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 얼른 다시 보고 싶은데요. 마이너스 회전으로 네, 최대한 억제를 시키면서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13점으로 이제 2점 남아있는 에디 레펜스입니다. 키스 아. 뒤돌리기. 자, 그럼 쿠션을 맞고 들어갔습니다. 아, 이건 최고의 행운이네요. 아, 축구를 선수 얼굴 표정이 갑자기 시무룩해졌죠. 예, 안 좋아졌어요. 투, 쓰리가 되고 포쿠션으로 맞게 되는군요. 저 키스도 가끔 나오는 그런 득점 네. 장면이에요. 어느 정도 키스가 예상이 돼서 저는 네. 키스를 어떻게 빼나 싶었는데 마무리. 옆 돌리기 파고 들어갑니다. 옆 공간으로 돌아서 들어가네요. 마무리 성공. 네. 이번에도 역시 역회전이 살짝 실리면서 멋진 공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운샷 포함해서 3득점 세트를 마무리하는 에드레펜스입니다. 그 사이로 파고 들어가는군요. 옆 돌리기 코너를 살짝 돌면서 득점 성공했습니다. 레펜스.